이름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냐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예스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X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은 네. 제 본명 알고 계시죠? 네. 제 본명을 알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어딜 가나 네. 점을 봐도 그렇고 사주를 봐도 그렇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 때문에 팔자가 사납다. 그래서 항상 개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진짜 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바뀌냐? 네. 일단은 그 어원 자체에서도 틀렸어요.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랑 팔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주 네 개의 기둥이 팔자 여덟 글자로 되어 있다. 사주 팔자는 택녀월일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름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냐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예스예요. 바꿀 수는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또 X도 할 수 있어요. 왜? 효과가 미비해요.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름을 바꿨을 때 많은 것들 바꿀 수 있을까? 운명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극단적으로 이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의 이름을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분이 노숙 생활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측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떠한 경우에 개명을 하라고 하냐면은 좀 놀림이 될 만한 이름 같은 거 있죠. 저도 이제 조씨잖아요. 조씨. 조씨인데 뭐 뒤에 좀 안 좋은 좀 센 억양이 붙으면은 이 조가 조금 약간 은어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부르기 불편한 이름일 때는 개명을 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사실상 이름을 개명한다고 해서 팔자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좀 기분 전환용이죠. 기분 전환. 이제 가명을 쓸 때 이제 연예인들이 가명을 쓰잖아요. 이제 좀 본명을 숨기고 다른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가명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긴 한데 크게 내 팔자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사람 간의 인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운적인 영향을 줘요. 내가 부르기 편한 이름이고 나한테 맞는 이름이고 그럴수록 이제 나한테 각인이 잘 되거나 내 명예를 조금 올려주거나 재물포가 조금 케어를 해주는 역량이 있지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사주팔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 아니라면은 굳이 개명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름을 바꿔야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옳지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름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가 항상 이런 알뜰 신문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세 가지.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 운이 필요하다. 하나는 천운, 하나는 인운, 하나는 지운. 천운이라 하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 그다음 인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부모 형제를 만나서 어떠한 처자식을 만나느냐. 지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학교, 어떠한 직장, 또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느냐. 요 3박자가 딱 맞았을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며칠 전에 코인으로 대박이 나신 분이 있어요. 대박이 나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점을 제대로 치지 못했어요. 돈이 얼마나 수익이 됐냐면요. 1,000억이 들어왔어요. 1,000억? 네. 얼마를 투자를 했냐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만 배가 올랐어요. 이건 진짜 실제로 이제 그 초록색 검색창에 코인 만 배라고 치면은 그 관련 기사가 떠요. 저도 쳐보고 진짜 알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팔자에는 없는 진짜 떼돈이었어요. 가늠을 못했어요. 1,000억이라고 하는 거를.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있죠. 요게 맞았기 때문에 한번 떼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시기와 인연이 맞물렸을 때 그런 떼돈을 번 거지. 만약에 진짜 내가 팔자를 좀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때때마다 뭐 10년 운세라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올 한 해 계획이 어떤 게 있고 이 계획을 내가 펼쳐내기에 용이한 운기인가, 조심해야 될 건 없는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상담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 놀림이 되거나 부르기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진짜 팔자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신년 운세 같은 거를 꼼꼼하게 한번 봐라. 상담을. 내가 어떠한 일사가 있을 때 다 저지르고 나서 상담하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좀 운기적인 거를 살펴보고 조금 조심히 계획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팔자의 많은, 운명의 많은 부분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